네, 여러분, 162회 헤라 저기 마음쇼래 헤라 TV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그냥 제가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죠? 화면에서 뭔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왜 이렇게 삐딱하죠? 제가 바보의 아픔이 떠서 나온 게, 영 바보가 됐네, 얘가. 어깨 되게 조정이 안 되네. 오늘 바보의 아픈 마음 그거 ROS 세션 하나 하긴. 아, 너무 아파서 앙앙 울었어, 그 아기랑 둘이. 아, 그랬더니 또 티타임 때 마스터 하기 들어왔는데 다 나한테 근강적 꽂았는데 전부 바보야. 다리가 마비 될 정도로 했더니 이제 어깨가 이렇게, 아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어깨 약간 삐딱해도 삐딱한 헤라님도 사랑해 줄 거죠, 우리 아기들. 아이고 이뻐라. 이미 대답했어. 나는 대답한 게 들려. 그래서 그냥. 자, 여러분 첫 번째 영재체험담 한번 같이 소통하고 갈까요? 영재체험 사랑 만땅님이에요. 아, 이분들 지금 난리 났네요. 요 보이시죠? 헤라 엄마가 호해 줄게. 요게 보이십니까? 영채 마크. 요게 이제 턱받이는 더 이뻐요. 제가 보니까 턱받이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예쁘죠? 헤라 엄마 요 쿠션입니다. 이따 소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자, 영재체험단 사랑맘따님 사연. 안녕하세요, 헤라님. 작년까지는 꾸준히 수행 모임에 참가하다가 올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하던 일이 중단되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지리산에는 가지 못하고 동영상 들으면서 몸치를 꾸준히 하고 있다가 7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어 7월, 9월에 사랑 세션, 8월에 정기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마음 보는 것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픈 마음 다 버리고 통 미움, 통 두려움으로 고집부리며 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헤라님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고 많이 많이 아팠어요. 고집부렸지, 우리 아기. 그래서 그렇게 수행 모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몸 반응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제게 엄청난 몸 반응이 왔어요. 브라보. 이거 와야 돼요. 여러분 호 듣다가 막 어디가 아프고 기뻐서 춤을 춰야 돼. 그게 무의식에 열리고 아무나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수행을 몇십 년한 사람 도인도 잘안 열리잖아. 여러분은 천복을 타고 나서 호 듣고 열리는 거야. 그걸 열으려고 부처님은 설상 고행 6년을 하고 다 깨달은 도인들이 고행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도 이제 드디어 깨진 거야. 늘 몸반응이 없는 저는 몸반응이 심한 사람을 보면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부러워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아파보니 엄살이 좀 있는 저로서는 상상 이상으로 죽음이었습니다. 안 죽어, 아가.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무의식 열리면서 아프는 거는요. 가진 통인데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근데 절대 죽지 않고 더 쌩쌩해져. 걱정 마세요. 호 듣고 아픈 건 엄청나게 아파도 오히려 더 건강해지지. 절대로 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병이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며칠 동안 밤만 되면 머리와 목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잘 정도였어요. 그런 날이면 호소리를 들으며 영체 패치를 붙이고, 아고 잘했네. 헤라님의 영체가 담긴 원석을 꼬꾸라고 자곤 했어요. 아고 잘했네. 아픈 몸으로 잠을 청하면서 이렇게 아프면 내일 일은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떨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아침이 되면 힘들지도 않고 통증도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가진 통이니까요. 헤라 엄마가 막 엄청 아프다고 할때 여러분 저렇게 아픈데? 저 여자는? 그 다음날 어떻게 이래? 가짜인 걸 몸이 너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나갈 때는 죽을 때는 무지 아프지만 그 다음날 씩씩하게 딱 일어나 또 일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영채님을 알기 전에 아팠던 거와 확연히 달라서 영채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거 봐, 우리 아기 알잖아 이제. 특히 평소에 알레르기 비염이 있던 저는 감기에 걸리면 콧물 재채기로 고생을 했는데요. 10월 마음쇼를 본 이후로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왼쪽 코에서 시작된 비염 증상이 엄청 심해졌는데, 신기하게도 영채 패치를 왼쪽 코 옆의 부비동 부분에 붙이고 나니 아침이 되자 말끔히 나왔어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또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면서 비염 증상이 심해져서 영채 패치를 붙이고 호소리를 들으며 원석을 끌어안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느끼며 푹 자고 나니 오른쪽도 씻은 듯이 나았어요. 마음도 몸도 잘 느끼지 못하던 제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그저 헤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은 미움이 많아서 힘들 때도 많지만 헤라님과 영채님 믿고 꾸준히 조바심 내지 않고 수행의 길을 가려합니다. 헤라님, 저희들 곁에서 큰 사랑으로 수행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의식을 청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헤라님께 도움이 될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열심히 수행할게요. 헤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 이제 종류도 선택을 한다이. 만약에 제 사연이 채택되면 금강점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야, 금강점 보냅니다. 우리 산타 아기가. 자, 영체 체험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여러분?
꽃바람님 사연이에요. 이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랑의 여신 헤라 스승님, 헤라 엄마, 2018년 10월 첫 수행을 마치고 나의 큰 숙제가 풀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인자하신 아버지를 나는 무척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아버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기억에 아버지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앞에만 가면 떨려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다는 이 말 한마디도 못 드리고 가시면 나는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를 뵈면 손이 떨려 아버지 손을 잡을 수가 없었고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아 딴 말만 몇 마디 하고 그냥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영채마을 첫 수행할 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이 북받쳐 통곡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수행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힘없이 누워계신 여의신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딸로 태어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멋지고 훌륭한 분이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2주일째 아무것도 못 드시고 링거에 의지하고 계시던 아버지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니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너무도 여유신 아버지를 꼭 안고 아버지도 나도 그동안에 사랑받고 싶은 아픔을 느끼며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난 그리운 연인을 만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오랫동안 딸의 사랑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병세가 호전되어 건강을 되찾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아버지 손도 마음대로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머리도 빗겨드리며 꿈같은 6개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따뜻한 봄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영채마을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통곡하며 아프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라 엄마 감사합니다. 마스터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채마을과 헤라 엄마를 만나지 2년 동안 나는 과분하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며 내 모습도 많이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면증 두통으로 두려움에 떨었고 종아리 근육통과 온몸을 돌아다니는 담결림 통증으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늘 참고 사는 내가 짜증났고 나는 피해자라는 살기로 분노하며 살았으니 양미간은 항상 내 천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맨날 미움의 살기로 나와 상대방을 괴롭히는 에고의 삶을 살았음을 영채마을 수행을 하며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지난 7월 마음깨우기 명상 헤라님과의 힐링 세션에서 헤라님은 나에게 아픈 나를 다 버리고 가식으로 살아온 자신을 참회하라며 하시며 영체가 온몸을 돌고 있으니 아픈 마음을 많이 느끼고 아파요를 목적공 토해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아파요를 느끼며 무참하게 내가 버린 나에게 용서를 빌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통두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내면에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두려움을 느끼려 하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체를 받고 어느 날 명상 중에 나는 두려움 속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 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바들바들 떨고 있는 불쌍한 아기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두려웠구나. 얼마나 두려웠니. 두려워 떨고 있는 내가 너무 열등하고 보기 싫어서 무참히 버렸구나. 내가 버린 열등한 나와 하나하나 만나면 깊은 참회의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불쌍한 나를 만나 미안함에 아파 울고 가해자의 살기로 살아온 나를 만나 참회하며 울고 이런 아픈 내가 있었기에 헤라님을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해서 행복해서 울고 나는 요즘 맨날 울보로 삽니다. 헤라님을 만나기 전 내 삶은 내 인생을 보상받겠다며 깨닫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는 식의 엄청난 집착의 살기로 나를 달달 볶으며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겠다는 집착의 살기도 많이 놓아졌습니다. 다만 내가 버린 내 열등의 아픔을 많이 느끼고 인정하며 사는 것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헤라 엄마의 호소리를 들을 때면 내 안에 아픔이 공명이 되어 눈물이 나고 헤라 엄마의 깊은 사랑이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는 영체의 위력으로 30년 동안의 불면증도 치유되어 수면의 자유를 얻었고 두통과 담결림, 종아리 근육통이 다 나아서 심신이 건강해졌습니다. 헤라 엄마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엄마의 거룩한 영체의 사랑으로 무의식에 한 발짝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구도의 과정에서 엄청난 아픔을 느끼고 인정하며 귀하게 얻으신 그 거룩한 영체를 여한 없이 인류를 향해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헤라 엄마, 당신은 정녕 이우주의 위대한 마음의 스승님이시오. 태양보다 따뜻한 사랑의 어머니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내 인생에 아픔이 없었다면 어찌 당신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아픔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픔은 축복이요. 사랑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으시렵니까? 의심치 마시고 헤라 엄마의 따뜻한 사랑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행복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라 엄마 목숨 받으세요.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꺼이 당신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꽃바람 희숙 올립니다. 하셨어요. 자, 이분께도 영채 담은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좀 소통해볼까요? 느리나 이야기입니다. 혜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 생일이었어요. 아구 우리 애기 생일이었죠? 요즘 가족들 마음도 명상을 통해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어제 친척분들이 점심 저녁으로 집에 오셔서 맛있는 거 주시고 용돈도 주셨어요. 많이 받는 마음을 만끽하는 시간이었어요. 헤라 엄마 덕분이에요.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영채가 돌고 있군요. 이렇게 행복한 일이 생기는 것도 영채가 도는 거죠. 자, 기약이 막입니다. 헤라 엄마, 저 유방암 수술하고 입원했는데 너무 아파요. 속도 울렁거리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틀 전에는 호를 듣고 전율을 느낄 정도로 좋았는데 오늘은 너무 아프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가, 전율을 느끼도록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아픔을 느끼는 거는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아플 때 호를 계속 들으렴. 그 유방암의 그 유방이 아픈 건 유방이 뭘 상징하죠? 여자 마음. 여자 마음이 아픈 거란다. 아가야, 여자 마음이 아픈데 그 여자 아픈 여자 마음을 안 느껴서 유방이 아픈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유방에 좋은 호 녹음 안 했나요? 그거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나? 안 했죠? 유방암을 위한 호, 유방에 좋은 호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계속 들으세요. 다음에 올려드릴 겁니다. 일단 여성의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는 호. 자,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세요. 유방에 이렇게 손을 딱 대시고,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여자의 아픈 마음을 수치주고 두렵다고 버리는 여자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참회합니다. 내 여자 열등이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너무 아픕니다. 아픈 마음인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몸도 아프고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내 아픈 여자 마음을 수치주고 인정하지 못하는 여자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호 지약이막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대 느껴보니까 여기가 아픈 아기들이 치유되느냐고 아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영채 패치 있으면 이렇게 유방 쪽에 붙여주고 호를 계속 들이시고 일단은 여성성의 수치, 자궁을 위한 호를 많이 들으세요. 그랬다가 제가 다음번에 유방을 위한 호 또는 유방암의 호를 올리면 그거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름드리 자원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눈물이 빙 도네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제가 힐링 세션 받으러 갔는데 헤라님께서 세션을 하시다가 다른 도반들이 왔는데 저를 외면하시고 그 도반님들과 너무 다정하고 정겹게 노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부르지도 못하고 어린아이가 100일 굶을 때나 나올 법한 울음으로 서럽게 울다가 꿈을 깼어요. 주말 내내 찝찝했는데 무슨 꿈일까요 헤라님? 저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아가, 네가 버림받는 아픈 마음 인정 안 하니까 영채가 꿈에서 너의 버림받은 아픔으로 진입시켜준 거잖아. 감사한 거지. 버림받은 아픔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아기 인정 못해서. 응? 자, 우리 아기 이렇게 자궁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자, 우리에게는 뇌, 장, 자궁 이렇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들어요. 다음에 이제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호 나올 때까지는 뇌, 장, 울린 것 중에 자궁 이렇게 세 가지를 번갈아 듣습니다.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희 친엄마는 엄마라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엄마가 편안히 지내실 수 있게 호 부탁드려도 될까요? 헤라 엄마가 제 엄마 같아요. 아까 호적을 파고 오려 엄마, 헤라 엄마한테. 사랑해요, 존경해요 엄마, 이러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모든 존재는 마음으로 엄마라고 느끼는 거죠. 엄마는 어떤 존재냐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아픈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엄마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타깝게도 아픈 마음을 다 버려서 못 느끼는 육체의 엄마가 그런 분일 경우에는 자꾸 느낌으로 분명히 머리는 저분이 내 엄마인데 안 느껴질 뿐인 거예요. 마음으로는 엄청 사랑하지 우리 아기를.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끼는데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아기의 엄마는 버림받은 마음이 아픔이 너무 커서 우리 아기 아픔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마음으로 엄청 사랑하지요. 근데 헤라 엄마는 아픈 마음의 엄마니까 여러분이 저를 엄마로 많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느껴주니까. 자, 우리 아기 엄마가 치매로 요양원 계시니까 엄마에게 뇌에 좋은 호를 많이 듣게 하시면 좋아요. 뇌에 좋은 호. 자, 그래도 해드립니다. 영채여, 이 아기의 엄마를 편히 쉬게 하소서. 남은 여생 편히 쉬다가 본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영채여 축복하소서.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자, 미운 아기 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요즘 운전 연수를 하는데 교통신호나 교통규칙을 저도 모르게 못 보거나 무시하고 다니고 규칙이나 규범 등을 지키기 싫은 마음이 너무 올라와요. 왜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자,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살기라고 해요. 살기. 자, 교통규칙을 지킨다는 건 파란불이 오면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통과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건 뭐예요? 통과해 주는 거예요. 빨간 불이 오면 어떤 마음이 보이는 거죠? 정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을 인정해 주면 정지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을 무시하는 살기가 많은 아기들은요. 딱 그 신호가 보여주는 그 마음을 보면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무시할까? 무시당한 아픈 마음. 내 마음을 뭔가 인정을 못 받고 무시당한 아픈 마음이 무의식 속에 있는 아기는 그 마음을 아픔을 안 느껴서 딱 무시하는 마음을 나서 살기로 꽉 무시하고 그냥 자꾸 어기고 싶은 거야. 이건 교통규칙 신호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무시하고 있는 거죠. 모든 존재는 마음이야. 사람뿐이 아니라 그런 무생물도 생물 무생물의 구분이 마음의 세상에는 없거든요. 남의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걸 안 지켜요. 규범이나 규칙이나 사회의 규율을. 그게 내 마음이죠. 지키기 싫은.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열등이와 남의 열등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아픈 마음입니다. 마음을 무시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버리는 두려움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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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는 지금 뒷골이 다 막혔어요. 여기서 어떤 마음이든 수치죠. 뭘 특히 지키라고 하는 신호나 이런 거는 기분 나빠 하고 딱 무시해요. 수치 주고. 그러니까 뇌에 좋은 호를 많이 들으세요. 아셨죠? 뇌에 좋은 호. 영채 패치 있으시면 요렇게 붙여주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하셨죠? 자, 서은정 아기입니다. 헤라님, 제가 학원을 인수받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두려움 청산하고 해야 된다고 하시고 또 시기상 안 맞아서 인수 못 받고 넘어갔는데요. 이번에는 학원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생각인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호해 주세요, 헤라님. 자,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할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 우리 은정이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를 도울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는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인정하지 못해서 고통받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집부리는 애고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자, 우리 아기는 뇌에 좋은 호하고 심장에 좋은 호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패치를 어디다 붙이냐면 주로 심장 쪽으로 많이 붙여요. 심장에서 이 겨드랑이 넘어가는 부위 다 붙여요. 뇌로 넘어가는 요 어깨까지. 알았죠? 열등이 아픔을 인정할수록 빨리 안착됩니다. 일이. 정이루다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오늘 11월 8일 일요일, 이제 아들 친구의 첫 번째 기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부쩍 그 아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요. 25살 꽃다운 나이에 암으로 고통받다 떠난 그 아이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불편한 제 아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헤라 엄마 호우 부탁드려요. 늘 감사합니다. 영채여, 이 아픈 아기들을 치유하소서. 먼저 떠난 그 아기가 편히 쉴수 있도록 영채여, 편히 쉬게 하소서.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자, 코스모스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저는 이혼하고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녹내장이 와서 실명이네. 실명 될까봐 두려운데, 20살 아들도 말초신경 중후군이라고 사시가 와서 치료 중입니다. 어떤 관념을 크게 청산해야 할까요? 실명할까봐 아들 잘못 돌봐줄까봐 아들이 건강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헤라 엄마 호해주세요. 수치입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나를 수치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신장이, 지금 일단은 신장에 좋은 호, 눈에 좋은 호안 했죠, 우리. 그쵸? 없죠? 눈에 좋은 호 이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신장에 좋은 호와 뇌에 좋은 호를 많이 들으시고, 다음에 눈에 좋은 호 올라가면 눈에 좋은 호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에 대한 호, 그거 올리면 그것도 들으시면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떠는 내 열등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수치주고 있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도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있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와 아들을 치유하소서. 자, 한 손은 자궁, 한 손은 뒷골에 댑니다. 자궁에 좋은 호, 신장에 좋은 호를 들으시는데, 그 뇌에 좋은 호 들을 때 영체 패치를 이렇게 붙이세요. 그리고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대시거나 금강절을 대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뚫어놓긴 했는데 눈으로 막 나가고 있어요. 뚫리긴 했는데 호를 더 많이 들어서 뒤에 고여있는 수치가 눈으로 다 빠져나가면 괜찮아져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글로리형 아기입니다. 엄마, 5년 단위 회사를 정리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면접 보는 회사들에게는 오라는 연락을 받고 있지만 이전 회사가 양심의 가책 없이 빼앗아 버리는 아픈 마음을 보여주어서 디자인 카피를 시키고 내용 증명도 오는 경우를 겪은지라 뺏는 한 마음을 꼭 청산하고 이직하라 하셨는데 섣부르게 또 빼앗는 회사를 고를까봐 두려워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엄마? 아가 위장에 좋은 호와 신장에 좋은 호를 교대로 들으렴. 그리고 영체 패치를 신장과 위장에 붙여요. 자, 위장에 손대고 빼꼽 뺏기는 아픈 마음 인정하면서 괜찮아. 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 자, 따라합니다. 나는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당신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나를 치유하소서.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이제 됐습니다. 김정은 아기예요. 헤라 엄마, 요즘 많이 먹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뱃살이 엄청 치고 명치 쪽에 패치 붙이니 가려워서 상처가 났어요. 영체 부스터를 붙이고 연단하려 하니 가려워서 포기하고 있어요. 받을 돈도 못 받고 있어요. 뺏고 빼앗는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호 부탁드립니다. 호 감사히 듣고 있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신장과 위장, 특히 위장 많이 들으세요. 명치 쪽에 패치 붙이니 가려워서 상처가 났다는 얘기를 막 위장에서 여러분 영체에 패치 붙인 데가 가렵고 진물나고 상처 난 겁니다. 수치해고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수치파동이. 그게 다 나가서 진물이 나가면 괜찮아져요. 사실 붙여도 아무렇지 않아요. 정상인 거지. 그게 나가니까 좀 힘들어도 붙이고 호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영체 패치 붙인 곳에 해당하는 부위에 호를 많이 들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두려워서 버리고 있고 수치 주며 미워하고 있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베리님 아기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호가 다 같은 호가 아니고 부위별로 소리가 다른가요? 네, 다 달라요. 여러분, 그 제가 녹음할 때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옆에서 듣거든요. 제가 위장에 호하면 마스터 아기들이 다 위가 떨리고 아파요. 신장에 호하면 신장 떨리고 아파요. 여러분은 그게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없으니까 그게 다 똑같이 들릴 수 있죠. 그냥 호호하니까. 틀려요. 그리고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위장이 아파도 개인 맞춤형으로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호를 주면 그것도 조금은 달라요. 근데 루틴하게 위장이 좋은 호, 그러면 위장이 아픈 그 파동 넓게 나가는 거고 개인별로 할 때는 제가 그 사람의 마음 주파수를 딱 받아서 바로 쏘는 거죠. 그거는 제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부위별로. 자기가 안 좋은 부위나 이제 그런 거를 들으시면 더 좋으니까 혹시 모르는 분은 여기에 질문하셔도 돼요. 신의 사랑 이현주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에서 딸의 결혼식이 있어요. 신랑 신부는 물론 귀한 걸음 해주시는 하객분들이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영체의 사랑으로 방역해 주시고 신랑 신부가 영체의 인도하심으로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멋진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영체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헤라 엄마의 찐팬입니다. 항상 애쓰시는 마스터님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영체로 그 예식장과 신랑 신부 싸드립니다. 영체여, 이 아기들을 축복하소서. 모든 곳이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순조롭게 풀리도록 영체여 축복하소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되도록이면 영체 스티커 사서 가져가셔서 식장에 조금 일찍 가셔서 몇 군데 붙여주세요. 나중에 살짝 떼어도 되고 붙여도 뭐 상관없는데 살짝 떼어갖고 오세요. 어디다 붙이냐면 주례하시는 곳. 알았죠? 그리고 신부 대기실과 신랑 대기실. 아셨죠? 거기 살이 세네요. 제가 지금 하는데 딱 쉬잖아요. 걸리잖아. 살기가 치는 거예요. 아셨죠? 문에 기둥이나 이런 데 몇 군데 붙여주시고 영체여 치유하소서. 호소리를 그때까지 계속 들으시고 그리고 아주 약하게 호소리 안 들릴 정도 거의 무음보다 조금 더 들리는 거로 해서 어디다 이렇게 틀어놓으시거나 하시면 파동이죠. 그렇죠? 좀 더 안전할 거예요.
자, 루티아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중기 간경화 신장의 양성지방종 알수 없는 백혈구 수치 감소 관절염으로 많이 아프신데 아우 뭐 다시네. 헤라TV 헤라님의 호소를 24시간 듣고 계십니다. 그동안 어떠한 몸 반응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열과 근육통, 혈뇨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갔지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살기가. 근육통이 살기죠. 혈뇨라는 건 어마어마한 살기야. 죽음의 살기죠. 암. 암 파동 나. 간경화 파동 같은 애야. 간경화 파동. 병원에 갔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혹시 치유되고 있는 거? 네. 100% 치유되고 있는 거니까 계속 들으세요. 너무 잘하고 있네. 헤라님 늘 감사합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간경화니까 오른쪽 갈비뼈 갈빗대 있죠? 그 아래쪽에 간 있는 부위에 영채 배치 붙이고 왼쪽도 똑같이 붙여주세요. 양쪽으로. 그다음에 신장에 붙이시고 그다음에 관절염이면 무릎이나 그 아픈 관절 부위에 붙이시고 그리고 지금 엄청 독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독하게 특히 피가 나온다는 거는 죽을 병이 낫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니까 엄마한테 안심시켜 드리고 걱정 말라고 하고 그리고 엄마가 계신 그 집이 아주 탁기로 가득하네요. 영채 스티커 붙여서 방역해 주세요. 자, 신종명 아기입니다. 10월 부산 마음 세션에서 찬기운 알레르기 치유를 위해 외로움을 인정하는 세션을 받고 평생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생했는데 더 이상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너무 좋아요. 헤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아기 그때 너무 외로워서, 아우, 너무 아팠죠, 우리 아기.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자, 김진숙 아기입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헤라 엄마. 사랑해요. 호 녹음해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달 망막 수술, 눈 망막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너무 두려워요. 호 받고 싶어요. 자, 눈에 손을 댑니다. 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내 여자를 수치주는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해서 수치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잘될 거예요. 진수각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영채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연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 영채 체험담 하나만 보고 또 여러분과 한국 휴가 가면, 자, 이거 영채 체험담하고 한번 여러분과 또 소통하겠습니다. 신혜사랑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추석 346기 마음 깨우기 명상의 초참한 이현주입니다. 저도 10월 12일부터 호를 24시간 듣고 있습니다. 공기계가 없어서 집에서는 노트북으로 헤라 TV를 틀어놓고 잘 때는 무음으로 해두고 호는 휴대폰으로 잔잔하게 들리도록 틀어두고 잡니다. 사무실에서는 왼쪽 귀에만 이어폰을 꽂고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넣어야 할 주머니가 있는 점퍼만 있게 되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깨우기 명상 때 영채 패치와 헤라님 포스터를 구입해 침대 벽에 붙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오라를 볼수 있을까 하면서 그리고 잠들기 전 잠에서 깨는 포스터를 보며 영채님, 헤라님께 인사하고 기도도 하고 안아주고 하트 날리고 출근하면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하트 날리고 퇴근해서 인사드리고 보고 드리고 하트 날리고 영채여, 저도 에라님처럼 시분별이 사라진 그 자리, 온전하고 완전한 그 자리로 갈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소서. 영채여, 제가 저와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채여, 제가 우리 가족과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를 치유하소서. 저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 일요일 한가위로이 지내는 휴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딸내미 결혼식이 있어서 머리하게 염색약을 바르고 기다리는 동안 침대 위에 앉아 영채 하트 쿠션을 가슴에 안고 벽에 붙여놓은 헤라님 포스터를 마주보고 앉아서 세션 때 헤라님 눈을 바라보듯 포스터 속 헤라님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노안이라서 헤라님의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세션하듯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얼마 후 감정이 올라오며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하는 말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동안 앙앙 울면서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 인정하고 버림받아서 수치던 아픈 마음 인정하고 사랑받고 싶은 인정하면서 영채께 의탁하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고 나자
편안해져서 눈물 콧물 닦고 다시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금 포스터 속 헤라님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눈앞에 따스한 기운과 함께 포스터에서 노랑, 흰색, 초록 등 여러 빛깔의 광채가 나면서 거졌다, 잦아들었다 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노안이라 잘못 본 건가 의심했지만 그 빛깔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헤라님의 실루엣, 마음쇼, 글씨, 헤라님 사인에서도 모두 빛이 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스터에서 빛이 나온다고. 영안이 쫙 열리면. 영채님을 진짜 믿고 인정하는 아기한테는 자기의 실체를 딱 보여줘요. 영채가. 잘 안 보이던 헤라님의 눈동자도 선명하게 보였다 잦아들었다 하면서 오라가 분명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채가 임하심을 확연하게 보여주심에 나도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임에 그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 너무나 감격스러워 영채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외치며 앙앙 울었습니다.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 다시금 평화로움과 함께 본래의 사랑 영체의 사랑 우주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사랑으로 행복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포스터 속 오라를 보게 되고 엊그제부터 헤라TV에서도 헤라님 뒤에 무지갯빛 오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랍니다. 아이고 이분 도를 많이 닦으셨네. 맞죠? 마지막에 딱 넘어갈 때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애고가 그때 의심 애고가 죽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의심이 사라지지 의심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응? 영체를 믿을 때 의심하는 애고가 죽어요. 이런 체험을 한번 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헤라님이 늘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되리라. 아픔이 사랑임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헤라 엄마 열렬히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의 울림은 모든 아픈 마음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저도 헤라 엄마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언제나 있으시는 마스터님들 함께하시는 모든 도반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이야기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극정성은 감동시키는 거야. 하늘을 감동시키잖아요. 지극정성. 영체는 감동이에요. 그럼 자기 실체를 반드시 보여줘. 지극정성하는 아기. 자, 이 아기에게도 영체 선물 갈 거예요. 전화 갈 겁니다. 자, 한 분 사연만 더 볼까요? 영체 체험담. 아일린님 사연이에요. 자, 이틀 동안 자궁 호흡을 계속 들었습니다. 생리통이 심해서 늘 진통제를 먹을 정도로 자궁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생리를 시작했는데 아이를 출산하듯 뭐가 쑥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하얀 것이 섞인 핏덩이가 빠져 있었어요. 자궁호를 많이 들어서 그렇구나 너무 기뻐서 그냥 좋았어요. 빠진 후에 하단전이 엄청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 생리통도 전혀 없고 아주 날아갈 것처럼 가볍고 좋아요. 값없는 사랑을 세상에 주신 헤라 엄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이 아기는요 제 직계 제자 마스터 아기거든요. 근데 이 아기의 관념이 뭐가 빠졌냐면 할머니가 낙태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태아들의 아픈 마음, 그쵸? 목숨을 빼앗긴 아픈 마음이 엄청 많으니까 그 손녀인 이 아기도 생리할 때마다 아픈 거야. 죽어가는 아픔을 느끼는 거죠. 아픈 아기들이 생리 때 죽어가잖아요. 임신 안 된 그 아기들이. 그 마음 파동 때문에 아픈 거였는데 그게 엎청산이 아주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아기도 이 아기는 이제 따로 보낼 게 없죠? 헤라 엄마가 선물을 줍니다. 영체 선물.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올리면 제가 직접 줘요. 영체가 도는 제 소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과 또 한번 소통해 보겠습니다. 스마일형 아기예요. 도인돌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아, 제가 여러분 오늘 눈이 아프다는 아기들 많이 올렸죠. 지금 제 눈이 이렇게 떨려.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그 아기들 지금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지금 치유되고 있는 거 나가고 있어요. 지금 막 떨리면서. 스마일형 아기예요. 도인도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비인후과 검사 소견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오른쪽 턱 밑과 목 쪽이 자꾸 아프시다고 하셔요. 정밀 검사를 할 예정인데 무서워요. 엄마 사랑으로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자, 이 아기의 관념 이게 뭐냐면 자기를 수치주는 살기예요. 자기를 강박증적으로 이렇게 왜 아주 꼼꼼한 꼭 해야 돼. 너 왜 이렇게 했어. 자기를 공격하는 자궁살이라고 하죠. 자기 공격성의 살기.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 여기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턱 밑과 목을 딱 대세요. 아버지 여기를 영체 패치 붙여드리고 자, 이 호를 반복 녹이면서 또는 우리가 지난번에 목에 좋은 호 했나요? 목. 갑상선 뭐 이런 거 했죠. 그거를 많이 듣게 하세요. 목. 갑상선 후두에 좋은 호 그거를 많이 듣게 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열등이를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아버지와 나를 치유하소서.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목뿐이 아니에요. 여기 등짝까지 싹 막혔어, 우리 아기. 등짝에도 좀 염증 패치 붙이고 등에 좋은 호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거기 그냥 다 스트레스 올라가. 뼈에 좋은 호, 척추에 좋은 호하고 여기 목에 좋은 호를 아버지를 좀 녹음해서 많이 듣게 하시면 좋습니다. 염증 패치는 등짝하고 여기를 붙여주세요. 자, 이만용 아기입니다. 헤라님, 요즘 돈도 못 벌고 열등한 현실이 너무 아파요. 후회 주세요. 가쁜 토크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자, 열등이의 아픔을 위한 호를 다음에 따로 녹음할 거예요. 그때 열등이의 아픈 마음 인정하면서 호를 많이 하시고 온몸을 이렇게 차례대로 순환하는 호 있죠? 머리부터 신장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는 호. 그걸 많이 들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여기 위장에 손 대세요. 위장에 영체 패치 붙이고 위장이 안 좋은 호도 많이 들으세요. 여기 있어요. 나는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마음을 버려서 벌을 받았습니다. 늘 빼앗기고 아프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영채여, 이제 인정할 테니 내 열등에 다 빼앗긴 아픔을 인정할 테니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다 빼앗긴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뺏을 수밖에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자, 우리 애기 뇌와 위장이 좋은 호 번갈아 들으세요. 하셨죠? 그리고 전신호랑 이렇게 세 가지를 번갈아 듣고 여기에 영체 패치를 동서남북 이렇게 붙이세요. 아픔을 더 느끼셔야지 돼요. 그래야 돈이 들어와. 베스트 졸리 아기입니다. 헬라 엄마 안녕하세요. 졸리 이지은입니다. 내일 제 생일인데 엄마한테 축하받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 와도 받아들이고 아픔 인정할 수 있도록 영체께 의지하며 꾸준히 수행하겠습니다. 엄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노래 한 곡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은 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축포, 빵! 됐죠, 우리 아기? 아, 자, 우리 정리학입니다. 저는 부부 공무원인데요. 제가 승진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신랑이 저를 무시하는데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무시받을 짓을 했네요. 왜 포기해? 인생에서 포기란 없어요. 승진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길을 가려는 거고, 실제로 신랑보다 제가 학벌도 능력도 훨씬 나은데, 앞으로 자기가 승진하면 절 개무시할 것 같아서 정이 떨어져요. 이건 제 어떤 제 무의식인가요? 우리 정이야기가 남편을 무시하는 의식이죠. 지금 승진을 포기하는 게 열등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데 열등이 아니라고 우기잖아. 그리고 학벌도 능력도 훨씬 낫다고. 승진을 포기하는 사람과 승진을 인정하고 하려는 사람과 누가 열등입니까? 그대가 열등이잖아요. 열등이를 인정 안 하니까 개무시당하죠. 지금도 승진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열등이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핑계 대는 거야. 승진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기? 인정해야 돼. 자, 위장이 손대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수치스럽고 열등해서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며 내 열등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아프게 살았습니다. 자매합니다. 내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당신을 분별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을 무시한 만큼 무시받고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자, 우리 아기는 위장과 심장에 좋은 호를 많이 들으시고요. 위장에 영체 패치 붙이시기 바랍니다. 헤라 집착남 아기예요. 헤라님, 저는 어느 정도 힘들면 포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극기훈련처럼 전력질주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호흡 소리만 듣고 편하게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도 계속해야겠죠? 아가, 호흡 소리 듣고 편하게 좀 수행하고 쉬어. 그러다가 나가 떨어져. 조금 편하다가 다시 또 하다가. 이렇게 반복해야 돼, 강약을. 지금 집착 살기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아기. 그러면 안 돼요. 하다가 너무 힘들면 조금 호흡 듣고 조금 쉬었다가 또 막 하다가. 리듬 타야 돼.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란다, 아가야. 10년, 20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전력 질주할 거예요? 쉬어줘야 되죠. 쉬는 타임. 쉬. 리듬을 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수행은. 리듬을. 아셨죠? 그 리듬감은 수행한 지 한 5, 6년 이 정도 되면 생겨요. 리듬감을 타는 거. 자, 구혜 씨 아기입니다. 내일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공연에 가세요. 어렵게 영채님이 구해준 티켓인데 저희 엄마가 자신도 가질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라는 걸 깨닫고 소녀처럼 행복할 수 있게 저희 엄마의 내일을 축복해 주세요. 저희 엄마에게도 영채의 사랑을 호해 주세요. 영채여 그 아기를 축복하소서. 호 호 호 자, 또 여러분 영체체험담 두 분 거 한번 읽고 또 여러분과 여기 계신 분들과 조금 같이 놀고 그리고 물품 소개도 하고 자, 영체체험담 비비아나 리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도 영체체험을 여러 번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25일 오후 7시 고속버스를 타고 멕시코 시티를 가는데 아, 이 아기 멕시코 시티에 있는 아기군요. 멕시코에 사는 아기. 옆자리 손님이 얼마나 시끄럽게 통화를 하는지 잘 수가 없으니 미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영채님께 기도를 했더니 몇 초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지만 우연이겠지 했습니다. 26일 밤 12시 차를 타고 돌아와야 돼서 터미널로 가는 중에 동행한 분이 길을 잘못 들어서 시간은 잡고 가고 정말 걱정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택시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그곳이 좀 외진 곳이라 없었습니다. 그때가 12시 10분 전이었는데 그때사 영채님 생각이 나서 기도했더니 그렇게도 안 보이시던 택시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 타고 12시 9분에 도착해서 겨우 타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파서 또 영채님께 기도했더니 순식간에 낫는 거예요. 지금부터 세 달 전부터 온몸이 가려워서 긁으면 두드러기처럼 툭툭 피부가 올라와서 3개월째 매일 약을 먹고 밤엔 더 심해져서 자다가 긁어서 상처가 생기기도 했지만 명연현상인 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똘똘하지 수치 나가는 거예요. 이거에 굴하면 안 돼. 계속 들어야 돼요. 병원에도 안 가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요 며칠 사이에 영채님께 기도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그날 저녁부터 약을 안 먹고 첫날은 좀 가려웠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은 거의 안 긁습니다. 오늘 아침엔 한쪽 종아리에 쥐가 나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절 보았습니다. 밤마다 걷기를 하는데 헤라님이 제 몸 안으로 환하게 웃으시며 몇 번이나 들어오는 걸 보았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체가 돌고 있는 증거예요. 헤라님이 환하게 웃거나 비처럼 보이면서 딱 들어오고 몸에 도는 건 영체가 자기의 존재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돌고 있네요. 이분을 지켜주고 있어요. 운전도 초보인데 지금은 매 순간 역책님을 찾게 되니 두려움도 덜하고 다 순조롭습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채님 힘이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일, 큰일 할 것 없이 다 맡기시면 편하고 걱정 없이 살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헤라님과 영채 마을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나중에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여러분과 헤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이야기. 자, 또 있습니까? 어떤 아기 하나 더 읽을까요? 아니면 2호 아기 거 사연. 헤라님,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담임하고 있는데요. 애들 없는 빈 교실에 호소리를 몇 번 틀어놨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티꺼웠던 애들이 애기같이 맑고 해맑고 귀엽게 구네요. 제가 그렇다 했잖아요. 왜 거짓말해, 아가? 영채인이겠죠? 그나저나 요즘 뺏긴 열등이 아픈 마음, 아픔 인정이 잘안 돼요. 돈도 자꾸 여기저기 슝슝 나가고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뭐 힘이 축축 빠져요. 후회 주세요. 자, 우리 아기 위장호 많이 듣고 24시간 오래 들어야 된다. 우리 아기도 과 교실에만 틀어놓지 마. 왜 애기들한테만 영채를 줘? 우리 애기도 이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잘안 나가는 거야. 얼마나 지독한지.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 맞게명에 오고 하루 종일 호를 들어야 돼. 아까 한그 아기 봤지? 한쪽 귀에 계속 듣는다. 그렇지? 니도 잘 때도 틀어놓고 방해되면 조그맣게 틀어놓고 무음이라도 틀어놓고 계속 들어줘야 된다. 나가. 그래야 이게 나가. 자, 따라합니다. 나는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가난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두려워서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아프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제 됐습니다. 자, 야미약입니다. 혜라님, 10월 30일 영채임으로 4시간 만에 순산하였습니다. 아이고, 축하해, 우리 아기. 아이고, 이쁜 아기 나왔겠네. 너무 두려웠는데 진통이 시작된 것 같으니 동시에. 이제 아기 낳을 때도 써요. 진통이 시작된 것 동시에 영초배지를 온몸에 붙이고 호소리를 틀어놓고 이 아픔이 마음의 아픔이고 아이와 함께 고통을 받아들이리라 하고 마음먹었으니, 아구, 이뻐라, 우리 아기. 생각보다 출산의 고통이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출산의 고통도 사실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거든. 그 아픔은 아기를 사랑하는, 아픈 마음이거든요. 그걸 느껴주면,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 아기를 훨씬 사랑하면서 출산하게 돼, 쉽게. 예정일 이틀 앞두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 유도분만 날짜 잡고 너무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두려움 인정하고 배에 패치 붙이면 자궁 수축된다 말씀해 주셔서 배에 3일 정도 붙이니 예정일 전날 순산했어요.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쁜 애기. 다음에 사진 있으면 한번 쫙 올려주세요. 자, 다음 아기. 다음 아기 없습니까? 다음 아기 없으면. 자, 영치 체험담. 한분더 읽고, 그리고 갈까요? 느린 아이 아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 엄마의 랜선 제자예요. 올해 4월부터 헤라 TV를 접하게 되어 마음 인정하기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전에 세도나 메서드 명상 수업을 통해 감정을 허용하고 흘려보내는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헤라 엄마의 수업은 그 감정의 깊이를 보다 심도 있게 느끼도록 해주셨어요. 이전과 큰 변화가 있다면 언제부턴가 제 안에 돌고 있는 에너지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심장부 중심으로 에너지가 뱅글뱅글 돌았는데, 헤라 TV에서 심장이 많이 안 좋다며 호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병명은 없는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부정맥 비슷한 증상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지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난생 처음으로 갈색 소변을 보았어요. 살기 나가는 거죠. 아메리카노 같은 짙은 색깔이라 걱정이 들었는데, 헤라 엄마가 심장에 박혀있던 칼이 나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살기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심장이 아리듯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매주 헤라 TV를 경건한 예배 시간으로 여기며 감사히 들었더니, 심장이 차분해졌고, 점차 위장 쪽으로 에너지가 확장되는 게 느껴졌어요. 찌릿찌릿한 느낌도 온몸 곳곳에서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니 지금은 다리도 징징거리고, 에너지가 지금 막 나가는 거야, 살기가, 이야기가. 에너지의 움직임이 큰 폭으로 느껴집니다. 영상 속 헤라님의 오로라도 잘 보여요. 초록빛과 하얀빛이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요. 사실 현실적인 변화를 바라고 시작한 마음 공부였어요. 제 안에 열등한 마음이 이 정도로 크게 자리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헤라 엄마를 통해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음들을 많이 만났어요. 누구나 마음 공부 몇 개월 만에 얼마의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냈대더라. 누구는 짧은 시간에 소원을 다 이루어냈대더라. 이런 정보를 접할 때마다 배움이 누리고 깨달음이 더딘 나를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아무것도 못해.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더불어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에 마음이 엄청난 계집착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마음 공부는 집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걸 얻어도 내 속에 집착에 살기가 있는 한 괴로워요. 괴로움을 끝내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와요. 풍요로움과 사랑과 모든 것이 오는 걸 에고는 어리석게 막 집착하면서 돈을 얻으려. 돈 얻고 나서 건강 잃고.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돈과 건강 얻으려. 그 다음에는 뭐 괴로움을 마음의 괴로움 속에 또 빠지게 되고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괴로움이 자꾸 오게 되죠.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은 그저 꿈일 뿐 이룰 수 없다는 관념의 환경에서 자랐어요. 마치 삶이 전쟁터 같았고 아기 때 매일 꾸덕꾸덕 전쟁터에서 내가 집과 가족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모습이었어요. 인생의 패배자라는 각인이 선명했어요. 영체가 돌면 이게 사라져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야.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오고 패배자가 아닌 위너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건 뭘 가져서 위너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위너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저는 삶에 대해 마음껏 표현을 하는 사람인데 학창시절에 예술을 할 수 있다는 할 수 없다는 교육과 환경, 주변의 평가들은 제 열등감에 물을 계속 주었던 것 같아요. 서른이 훌쩍 넘은 지금에서야 억눌려 있는 꿈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답니다. 영체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영체 패치도 오늘 아침 도착해서 신장과 심장, 목 부위에 붙였는데 피부 표면은 화하게 파스 느낌이 나고 몸 안의 에너지가 웅웅거리며 반응하고 있네요. 여러분 영체 패치는요 그런 성분이 없어요. 약간의 아로마 향만 있지 파스 성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다른 파스랑 전혀 다른 순도롭게 영체 에너지만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끔찌릿하면서 헤라 엄마의 기운이 퍼져가는 게 느껴져요. 이번 주 일요일은 제 34번째 생일이에요. 헤라 엄마가 제 두려움이 아주 막강해서 영체 폐지에 금강저까지 대고 있어야 좋을 거라고 하셨는데 후기 읽어주시고 생일 선물로 금강저를 보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러고 있네. 금강저를 도! 요즘 오를 틀어놓고 발성 연습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뻥뻥 뚫리고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저의 꿈은 싱어송라이터가 되어 도래하는 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사랑을 담아 헤라 엄마처럼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들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노래하고 싶어요. 헤라 엄마께 사랑을 보내요. 영체는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자연이고 사랑입니다 하셨어요. 자, 우리 느린아이 아기께 간절히 원하는 생일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체 담긴 금강저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공지하고 갈까요? 비비아나 리님 아까 사연 읽어드렸죠? 멕시코에 사시니까 메일로 우리 여기 헤라TV 담당자에게 메일로 이름, 주소 보내주세요. 하셨죠? 영체 담긴 선물 갈 거니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11월 2일 오늘이잖아. 마음쇼 합니다. 여러분 마음쇼가 오늘 11시 티켓 오픈 시작해요. 요거 끝나 헤라TV 끝나고 바로 시작함. 여기 마음쇼 오늘 11시부터 요 헤라TV 끝나고 바로 티켓 오픈 시작돼요. 그러니까 꼭 티켓 구매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라고 요번에도 제 방은 없어요. 딱 한번 본방 사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티켓 구매하셔서 본방 사수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조금 색다른 헤라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대 배경도 그렇고 조금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재미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가 팬클럽이 오픈됐죠, 여러분. 그게 홈페이지에 오픈돼 있어요. 많은 분들 아가 팬클럽 회원 되시면 여러 가지 특전이 주어지고요. 제가 이제 아가 팬클럽과 팬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어떤 키트도 보내드리고 재밌는 어떤 걸 많이 할 거예요. 아가와 같이. 예, 그래서 가입 방법은 영체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명성 깨우기 프로그램,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가 신청하시고 영체 체험단 아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LI 팬클럽 영체 체험단 아가. 많이 많이 가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 경매 재밌으셨나요? 경매 때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뺏는 살기름 그렇게 쓸 데가 없더만. 우리 아기들 막 태산을 옮길 살기름 막 쓰는데 야 공부가 엄청 될 것 같아요. 그 살기 쓰고 나니까 그날 밤에 여러분 물건을 샀든 못 샀든 당첨이 됐든 안 됐든 관념 엄청 올라오셨죠. 그렇지. 아픈 마음도 올라오고 막 두려움 수치 엄청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경매 자주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재밌게 아주 저렴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고가까지
신나게 같이 놀고요. 여러분, 100원 단위로 올려. 그러면 막 질러봐. 그거를 왜 100원 단위로 하는 줄 아세요? 막 쏘면서 이 뺏는 살기를 쓰고 나면 자기의 뺏는 마음을 딱 보고 난 후에 후폭풍으로 두려움 수치가 엄청 나가게 돼 있어요. 온몸이 징징하면서. 그래서 엄청 공부가 돼요. 그것도 일종의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매하면서 당첨 못한 아기들을 위해서 가난의 아픈 마음, 돈이어서 아픈 마음에 호도 해주고 위너의 승자의 아픈 마음도 해주고 하면서 재밌게 여러분과 마음공부식으로 하면서 놀아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많이 호응해 주시고 경매하고 나면 여러분 누구 물품을 좀 구매한 분은 뿌듯하지만 못 산 분은 또 허하잖아요. 그렇죠? 뺏긴만 올라. 그래서 저희가 라방 쇼핑하려고요. 경매 라방 홈쇼핑. 자, 영채마을 홈쇼핑입니까? 자, 그 물품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 갖고 나죠. 여기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일로 와. 얘 이름이 영곰이에요. 영채곰돌이. 자, 여기에 발에 보세요. 헤라 엄마가 호해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십니까? 잘, 아, 보여. 왜 안 보여? 아, 야. 야. 아, 보이죠? 보이면 빨리 부른다고 해. 그리고, 예, 예. 여기 보이죠? 파란 장미, 여기, 여기. 헤라, 로고. 여기지, 여기. 여기,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보입니까, 아가들? 예, 예. 얘 턱받이가 더 귀여워요. 턱받이도 나올 거야. 이제 요 턱받이로 하면 이게 더 귀여워. 내가 보기에. 이거 뜯어볼까? 얘는 나는 이게 더 귀엽더라고, 턱받이가. 턱받이에도 사실은 요 파란 장미 새길 거야, 여기다가. 귀엽죠? 턱받이 아니까.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 귀여워. 엉덩이 두드리고 싶어. 엉덩이. 똥강아지네 얘. 아 귀여워라. 아 나 얘 끌어안고 그냥 여기 이러고 있고 싶은데. 아 참. 영곰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턱받이에요. 아, 턱받이 영곰이 엄청 귀엽잖아. 안 그래? 침을 흘릴 것 같지 않아요? 자. 아, 귀여워라. 예, 예, 예. 한정판으로만 할 거야, 여러분. 많이 안 만들고요.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분, 그래야 재밌잖아. 그치? 얘 한정판으로. 얘 30마리 할까? 50마리 할까봐. 올려주세요, 여러분. 30마리 할까? 50마리 할까? 선착순 30에서 끊든지, 50에서 끊든지 할 거예요. 응? 어떻게 할까? 30, 50 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뭐 100마리요. 100마리 여러분 다 살 수 있어. 50, 40, 50, 50 밀어. 50, 100마리, 50, 50, 500? 아이고 됐다. 50으로 하자. 50 그럼. 자, 요거는 예쁘죠? 헤라 엄마 쿠션. 여기 이렇게 헤라 하고 로고가 있어요. 영채돈은 로고. 자, 여러분 이걸 갖다 놓으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밤에 빛이 나와요. 여기서. 요 헤라 로고하고 헤라 엄마 얼굴하고 꽃에서. 진짜예요? 영안이 열린 분은 보이게 될 거야. 특히 이 로고는 제가 여기 에너지를 매일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빛이 나오고 그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또 영체를 믿게 되겠지.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겠죠. 요거랑 색깔이 두 가지를 했어요. 연인끼리는 나누라. 어머머머머.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자 이렇게 핑크도 있어. 어떤 게 더 이뻐요? 핑크. 아 블루. 블루. 나는 핑크가 이쁜데. 핑크. 아니야, 민망하기는. 나를, 난 사랑받는 거지. 등받이로 하세요. 그럼 헤라 엄마가 안고 있는 게. 보이나요? 블루, 핑크, 파랑, 블루. 그럼 20, 요것도 50개, 50개 할까요? 25, 25 해서 50개 할까요? 그 선착순으로. 귀엽죠? 그래서 앞으로 쿠션 이런 것도요, 요 사진을 다른 거로, 이렇게 종류별로, 예쁜 사진을 종류별로 할 거야. 한정판으로 하고. 파란 장미가 입체적으로 보여요. 벌써 영안으로 보는 분이 있네. 살아있으니까. 여기 헤라 엄마 살아있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야. 영체가 도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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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진짜 짜잔. 여러분 놀랄 놓자. 이제 내가 보여줄게. 짜잔. 기대하시라. 짜잔. 잘 보이나? 이거 너무. 어? 보이나요? 참 이게 참 아 여기 아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나요? 대답을 해봐. 보여 안 보여? 잘 보입니까? 오야 오야 오야.
잡아. 아우. 이 아줌마 왜 이렇게 커? 진짜. 이게 화면에는 안 이쁘게 나오네. 실제 보면 더 핑크가 더 세. 아주 그냥 진해요. 핑크가 더 진하고 아주 화사해요. 삐에고? 삐에고가 뭐예요? 잘 보여요? 요거, 요게 이제 천이에요. 그 저기가 아니라, 종이가 아니라. 천으로 해서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집에 걸어놓으면 방역이 돼요. 근데 포스터보다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봤어. 블라인드? 이거 블라인드 맞아요? 족자예요? 블라인드가 아니라 족자. 이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어요. 그럼 훼손이 되니까 족자로 이렇게 약간 포인트 주고 예쁘게 해서 인테리어 식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한 것도 가리고 방역도 시키고 이제 고기에 이렇게 걸어놔서. 자, 그래서 요거 그 블라인드 전부 50개씩 할까요, 여러분? 그럼 되겠지, 그치? 너무 많이 해도 희소성 없어. 다음엔 또 다른 물품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물품을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또 해줄 거예요. 애착 인연도 또 다른. 어떤 아기는 저 힐링 세션 할 때 그 ROS 룸 있죠? 거기에 그 인형들 있는데 그걸 막 가져간다고 그거 좀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한번 경매에 내놓을 생각이에요. 헤라 힐링샵에서 팔아주세요. 아니에요. 헤라 힐링샵에서 이거를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다른 거를 아이템을 해야 재밌잖아. 그쵸? 50개 써. 희소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요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머리핀도요? 머리핀도. 알았어요. 잠옷도 해달라고요? 아이고. 뭐? 쿠션, 연고미, 랜덤 박스가 뭐예요? 랜덤 박스는. 랜덤 박스는 뭐예요? 아, 랜덤으로 집어넣는 거? 영채 향수는 만들러 갔어요, 오늘. 마스터 아가들이 저기 극성맞게 부산까지 갔어요. 이제 영채 향수 만들어 갖고 올 거예요. 아, 아가 구입한 후에 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다 살 수 있고, 아가 구입해야 아가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물품은 또 따로 특별하게 또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조금 고퀄리티로 더 좋은 거로 아가 회원만 살 수 있는 특전을 또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질 자격 없는 아픈 마음. 가질 자격 왜 없어, 아가? 살랑상 아가. 응? 아니, 가질 자격 왜서 너 닮지 않았니? 우리에게? 쿠션 하늘색이 더 밝아 보여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좀 따스하잖아. 겨울에는 이게 따스하지. 여름에는 이게 괜찮지만. 그쵸? 자, 펜던트. 펜던트도 하고. 돈이 없어요. 위장에 좋은 호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난의 아픔을 청산하고 돈이 오게 한 후에 사세요. 파란 장미, 이어링, 팔찌, 목걸이. 그것도 앞으로 할 겁니다. 아로마 뭐 아유 달라고 하는 건 엄청 겨울용 목도리 뭐 연고미. 자, 여러분 이제 공지 다 나갔나요? 하면서 또 뭐가 있지? 또 뭐가 있죠? 자, 헤라의 마음쇼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해야 되겠죠? 나주정씨 영가들은 뭡니까? 이게 닉네임이에요? 나주정씨 영가들 아가. 아, 입금을 이 이름으로 했거든요. 나주정씨 분들 모든 영가들의 이름으로 고맙다고. 천도하신 분이구나. 나주정씨 천도하신 분이. 나주정씨 영가들님. 감사합니다님. 김현숙님. 안수연님. 왜 사월은 두 분이 헤라의 마음속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사랑의 후원금은 세상을 향해 쓰여질 거예요. 홀을 녹음하고 헤라의 마음쇼를 만들고 헤라 TV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아픈 마음 인정하는 데 쓰여집니다. 정유원 아기가 나주정씨 영가들이 아가 아주 나주정씨를 대표해갖고 아주 그냥 영가들이 후원했구나. 아유, 우리에게 이쁘네. 그래도 영가들 천도하고 싶은 거지 우리 아기. 오야. 오늘 밤에 헤라 엄마가 나주정씨 영가들 청도 들어갑니다. 알았어. 나주정씨 영가들은 땡 잡았어 오늘. 나주정씨들 땡 잡았어. 우리 저 유원이 덕분에. 나주정씨 손 들어봐. 어쩜 이렇게 이쁜 마음을 좀 써봐줘. 오늘 이 아기 덕분에 나주정씨 영가들 가열차게 청산합니다. 천도할 거예요. 아유. 자.
자, 또 여러분과 영체 체험담 사연 하나 읽고 충주지시? 평산신시? 저 시포리 아가 그거는 저기 천도제 프로그램에 와서 하자, 우리 아기. 김혜영 아기 잠깐만요. 김혜영 아기, 혜라님 작년 12월 특상 받을 때 금빛 원석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걸 회사 사무실 서랍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이제 생각나서 만져보니 에너지가 많이 돌더라고요. 부경지부 도반님들도 한 번씩 만졌는데 탁기 많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선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우리 혜영 아기 특상 받았는데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 쓰는 게. 돈도 없는데 막 특상을 받으러 와서 막 너무나 간절하길래 제가 금빛 돈도 많이 돌고 부유해지라고 금빛 에너지 돈을 크리스탈 하나 선물했거든. 그게 이제 상담하는 상담실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라 그건 영체 많이 도는 거예요. 햇살 정원에 있었던 건 영체 많이 돌지. 자, 영체 체험단 메이오님 사연 한번 더 소통하고 여러분과 또 소통하겠습니다. 영체 체험단 메이오님 사연이 안녕하세요. 지난 랜선 마음쇼 2회에 참여했던 그리고 마음 깨우기 명상 346기 정나연입니다. 언제쯤 제가 영체 체험기를 작성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몸에서 줄줄 흘러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뇌까지 막혀 있는 수치 탔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이 글을 적는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쩐 일인지 글만 읽어도 조여오던 머리가 상쾌해지고 회복도 빨라지고 있어서 용기 내어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 살기가 이 글에 담길까봐 걱정되기는 하지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예쁘게 봐주세요. 안과에 가봐도 정상이라는 제 눈은 심리적 난독 증세가 있었습니다. 온몸은 무기력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드러누는 게 일상. 두려움과 수치심이 가득했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아가야 너는 개수치 그래서요. 온몸이 수치 덩어리예요. 엄청났었거든요, 우리 아기. 어떻게 살지? 젊은 데에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무작정 신청한 마음쇼에 뽑혔고 덜덜덜거리며 에너지가 후쿵 나가는 걸 느꼈고 그 다음 달 참가하게 된 부경지부 세션에서는 하늘로 치솟던 제 애고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마음 깨우기 명상 힐링 세션에서 헤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만 깨끗한 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수치 주고 다니니 수치의 눈이 되었다고. 참회하고 참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제 주변을 수치 주고 다녔나 생각하니 숨고 싶을 정도로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호를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마음 깨우기 명상 갔을 때맨 마지막 강의에서 헤라님께서 호를 해주시는데 천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가 영체의 소리예요. 하면서 이 우주 천체가 움직이는 것 같아. 별이 움직이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아주 저음으로. 근데 그 소리가 이제 들린 거지. 억만겁의 시간이 용솟음 치는 듯한 느낌. 웅 하는 그 소리에 제 귀를 잠시 의심했었는데 헤라 TV를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호 소리에 뭔가가 있구나. 미쳐야 본전이다. 주구장창 들었어요. 낮이나 밤이나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냥 들을 수밖에. 그렇죠. 여러분 길이 없는 부분은 얼마나 쉬워. 그냥 호만 들어. 호만. 그냥. 나 어떻게 머리로도 이해하는데 헤라 TV가 안 들려요. 제가 그런 분에서 호르면 안 돼. 헤라 TV 듣고 조금 이렇게 알아차리를 부는 그래도 똘똘한 분이잖아. 그것도 안 돌아가는 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호를 들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 그것도 못 듣겠다면 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힘들면 들어야지. 이야기에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냥 들을 수밖에. 온몸이 근질근질 따갑고 무겁고 죽을 것 같이 짜증이 났지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괴로워요. 아파요. 그래 나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고장에 사시는 분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뭐 일체크라에 뭐 오르가즘을 느끼고 뭐 돈이 들어오고 그거보다 더큰 기적은 이런 거예요. 누구를 쉽게 존경하게 되지 않아요. 이 무시한 애고가 사랑이 쉽지 않아서 이 공부하잖아요. 기적이라는 거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더불어 따라오는 게 사랑받게 되고 돈도 들어오고 다 와요. 나머지 마음 안에서 사랑과 존경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게 최고고 그게 영체의 가장 강력한 작용이에요. 길가에 벌레만도 못하게 느껴지던 제 자신이 그래도 좋아졌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해요, 헤라님. 감사합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다니 사랑해요. 이 사랑이 주변으로 퍼져서 제 우주가 영체님의 은총으로 가득해질 것만 같아요. 아, 너무 기쁘네요. 제가 이 아기의 상태를 알았으니까. 거의 제가 그랬어요. 아가야, 너는 정신병이다. 이랬을 정도로 심했거든요. 너무 기쁘네. 사랑해요, 헤라님. 이렇게 긴 글을 쓰고 읽고 수정하는 건 제게 기적이에요. 난독 중에 있고 잘 그걸 못한대요. 집중력이 없어서. 금강저 받고 싶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오야가야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이쁜 짓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금강저 영체 담긴 금강저 선물로 보낼 거예요. 금강저는 여러분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조금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넣는 것도 두세 달이고 저희가 제작해도 한두달 걸려요. 손으로 하나하나 해야 돼요. 금강저 만드는 게. 그런데다가 ROS 룸에 저장했다가 또제 영체 햇살 정원에 와서 또제 방에서 묵혔다가 이러고 가는 거니까 제가 또 이렇게 심장 찔렀다가 이러니까 그게 이제 공력이 많이 들죠. 자, 여러분과 또, 자, 우리에게 제가 소통할 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마음만 자라각입니다. 그리운 헤라 엄마, 제 딸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눈이 아프고 귀도 아파요. 제 딸을 위해 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음 한 자락 아기를 위해서 눈, 귀가 다 아프다. 수치와 두려움이 엄청나군요. 자, 영체 치유드럼 이렇게 눈이나 귀를 가리세요. 한쪽은 눈, 한쪽은 귀. 엄마가 대신합니다. 딸아이가 있으면 같이 하고요. 나는 내 열등이 아픈 마음을 두렵다고 버리고 수치주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저와 제 딸을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일단 딸아이에게 뇌에 좋은 호를 많이 틀어주세요. 뇌가 꽉 막혔어요. 두려움 수치로. 그래서 그게 귀하고 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귀는 신장, 눈은 간 때문에 그런데 이 아기는 특이하게 뇌병이 있네요. 그러니까 뇌 호를 많이 듣고 다음번에 눈이 아픈 눈을 위한 호, 아픈 귀를 위한 호를 할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귀하고 눈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뇌를 할 때, 뇌를 위한 호를 들으실 때 영체 패치를 조금 여기에 이렇게 닥지닥지 붙여주세요. 이렇게 뇌, 반구에. 귀 뒤에도 붙이고 해서 뇌를, 이 머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호를 많이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운지 아기입니다. 10월 24일 아버지 팔순 및 부모님 금혼 식후 20년 전에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후 친할머니 마음, 중풍이 걸려 열등한 마음, 딸이라 열등한 마음, 자식도 중풍에 걸려 병을 대물림하는 것 같다 자책하는 마음 등 할머니 마음 느끼고 엄청 울고 참회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마음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프지만 그분들의 지극한 사랑과 마음이 느껴져 참회할 수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헤라 엄마 사랑해요 하셨어요. 자, 우리 이윤재 아기 합천이시죠? 오늘 저 합천이시 영과 천도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중풍 걸린 마음에게 할 거예요. 자, 아버지는 뇌를 위한 호를 들으시면 참 좋은데 그거를 안 들으시면 약하게 소리 안 들리게끔 집에다 이렇게 틀어놓게 엄마한테 얘기를 해라잉. 그러면 들리지 않, 귀로 안 들려도 여러분 아주 약한 소리는 파동으로 다 때려주거든요. 자, 김태은 아기입니다. 헤라님, 요새 열심히 호흡 듣고 있어요. 예전에 못 느끼던 버림받은 마음도 느끼게 되고 몸 반응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요몇주 너무 몸이 피곤하고 숨도 차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요. 치유 과정이겠죠? 네. 수치가 나가는 거예요. 수치 당한 아픔이 나가니까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 그리고 막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럴 때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빨리 빼내야 되거든.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제 11월 6일 날 오픈하는 영체 그 치유방, 영체 힐링방. 거기 가서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마사지나 이런 걸좀 받으시면, 경락 마사지나 이런 걸 받으시면 좀 빨리 빠지죠. 헤라님 큰 사랑 먹고 쑥쑥 커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응이 있는 건 엄청 좋은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인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태은아기. 도미니카 아기입니다. 지난 주말 2박 3일 여행 다녀왔어요. 오늘 아침 누룽지가 올려있는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어요. 3박 4일 동안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실수란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누가 할까 두려워요. 지금 생각해보니 2박 3일을 마치고 돌아오며 눈앞에 집이 보이는데 집이 안 타고 잘 있네 이런 생각이 났던 게 스쳐 지나갑니다. 여름에도 물놀이 갔다가 누룽지 늘려놓은 게 생각나서 부랴부랴 돌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집 여자 정신이 나갔다는 말을 들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아이들에게 불 얘기는 못하고 얼른 집에 가야 한다고 소리 지르며 돌아와서 불 껐었는데 이번에는 비교도 못할 3박 4일 이런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실수한 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불이 나지 않은 저희 집을 보며 영체께서 돌보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제가 저희 집 태울 것 같아요, 헤라님. 도미니카 아가야, 감사해야지.
너는 지금 열등이 바보의 아픈 마음에 올라왔어. 오늘 제가 그 아기를 천도했거든요. 지금 오늘 힐링 세션하는 아기가 있어. 아로에스룸에서. 그 아기가 뭐냐면 열등이 바보 아기예요. 그래서 불장난을 하고 놀다가 불이 너무 환하고 예쁘니까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 아빠도 보여줘야지 하면서 집에 가서 집에 불을 질렀어요. 엄마 아빠가 막 어떻게 자고 있다가 타니까 막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니네 엄마 아빠 죽는다 빨리 가서 구해내라 하는데 괜찮다고 나 이렇게 재밌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불 구경하면 재밌는 거라고 화나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도 안 구하고 못 구하고 바보니까요. 그 바보 열등이 아픈 마음이 올라왔을 때 실수한 거예요. 우리 아기 바보의 아픈 마음이 돼. 다행히도 영체가 보호했으니 감사해야지 우리 아기.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 자신조차 도울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바보인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돕는다고 하면서 괴롭혔고 사랑 준다고 하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모르고 해서 상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바보라는 것도 모르고 바보짓을 하며 살았던 수치스러운 나를 참회합니다. 이제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바보의 아픈 마음을 나라고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이곳 통해서 구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우리에게 목에 손대라, 아가. 자, 배신감을 느꼈군요. 자, 바보의 배신감이네요. 아가 영체 패치를 목에 이렇게 네개 붙이고 목에 좋은 호를 많이 들어 우리기. 자, 김혜정 아기입니다. 혜라님 이번 주 금요일 저희 할아버지 제삿 날이에요. 생전에 할아버지가 저 많이 예뻐해 주셨고 또 여기 수행 시작하자마자 할아버지께서 꿈에 이곳이 진짜다 하셔서 제가 여기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살아생전 할머니를 비롯하여 자식들과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본래의 사랑으로 가실 수 있도록 호 부탁드려요. 영채여, 이 아기의 할아버지를 편히 쉬게 하소서. 아픈 마음으로, 사랑받지 못한 아픈 마음으로, 편히 쉬고 있지 못한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편히 쉬게 하소서. 아픔이 없는 곳으로,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베리 아기입니다. 오늘 유명 개그맨이 그분의 엄마와 함께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헤라 엄마를 알았다면 그런 선택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아기가 바보의 아픈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너무 아파갖고 그 아기가 자기의 바보를 인정 안 하니까 그 마음은 너무 열등해서 죽고 싶거든요. 나는 죽고 싶은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바본 줄 아세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닌 줄 모르고. 여러분은 죽을 수도 없어. 살고 싶다고 살 수도 없고. 영원 불멸의 불사조 같은 생명 자체가 여러분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죽어서 막 편할 수 있다고 느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막 죽고 싶다고. 그래서 편해지겠다고. 어리석은 애고죠? 바보예요, 바보. 자,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런 분들, 죽고 싶은 분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죽고 싶은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인 나를 수치주고 있는 죽고 싶은 열등이의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아이고, 두 분이 서로 무시했네요. 서로 상대를 통해서 바보 열등이 아픔을 보니까 그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서 서로 무시하고 막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랬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체께서 편히 인도하실 거예요. 야옹 이야기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12살 초딩입니다. 우리 아기 초딩이야? 요즘 짜증을 너무 많이 냅니다. 그리고 두드러기도 자꾸 나요. 어떡하죠? 수치. 우리에게 수치 인정 안 하네. 따라합니다. 나는 골반에 손대고. 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수치당해서 수치밖에 줄 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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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영체체험담 마지막 분 사연 한번 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영체체험담 사랑사랑님 사연이에요. 영체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을 사랑하고 신을 받들면서 살겠습니다. 신은 틀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게 되더라도 신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평생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더라도 이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고통을 짊어짐으로써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되었습니다. 내 삶이 고통이라도 내가 불행한 역할을 하도록 태어났더라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 이대로 살겠습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힘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는 고통만큼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게 주신 불행한 역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불행한 역할도 행복한 역할만큼 아름답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가해자로 살아온 세월에 참회합니다. 죽어도 수치당하지 않겠다고, 버림받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버리는 역할만 하고 온제 자신에 참회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당신이 제게 주신 운명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사랑하겠습니다. 밤낮으로 호를 들은 지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체험이나 변화보다 호를 들으며 자주 올라오는 참회의 마음들이 영체의 자금이라 느껴져서 후기를 올립니다. 맞습니다. 이야기가 누군지 제가 알거든요. 참회를 절대 안 하는 고집부리는 자기는 다 잘했고 세상이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느끼는 교만한 애고였어요. 참회할 수 있어야 공부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야기는 강의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머리는 저보다 더 똑똑해. 근데 너무 마음이 교만한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호를 계속 들으면 참회가 올라오지요. 치유되고 있음이에요. 더 많이 들으세요. 아직은 그래서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과 남을 수치 주는 애고가 심하게 있으니까 우리 아기 호를 더 24시간 한 1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저도 헤라님 금강저 받고 싶어요. 헤라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드릴 것도 없는 저를 저도 받을 수 있도록 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호를 듣고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호를 듣고 참회하고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특별히 금강저를 드립니다. 이야기는 용기를 북돋을 요량으로 자 영체단기 금강저 보내드릴 거예요. 자, 우리 아기들 한 30분 남았으니까 여러분과 좀 오늘 놀아줄까요? 자, 정은자 보리심 아기입니다. 오늘 헤라TV 내리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시작 전부터 배가 너무 아팠는데 온몸이 다 괴롭더니 지금은 온 근육이 다 뭉치고 아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열등의 아픔 청산했거든요. 바보의 아픈 마음. 여러분, 바보 하면 여러분 침을 흘릴걸. 열등이 바보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뭘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아우 나 바보야 바보.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 그 바보의 아픈 마음, 아픈 사랑 오늘 제가 올린 거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올렸죠, 제가. 올렸나? 올렸죠. 올렸어, 아까. 자, 그 바보의 아픈 사랑. 그거 보세요. 다 바보야.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고 사는 바보들이 바로 애고랍니다. 그게 올라서 온 근육이 뭉치고 아픈 거예요. 그거 한번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열등한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사랑 준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괴롭히고 살아온 열등한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도움 준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폐를 끼치고 살아온 열등한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자기가 바보인 줄도 모르고 똑똑하다고 살며 살아온 어리석은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런 내가 너무 아파요. 바보라서 너무 아파요. 나는 바보의 아픈 사랑의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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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현정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싸워서 1년 넘게 연락을 안 했어요.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연락하면 사과 받아줄까요? 뭐야, 우리 아기. 연락하면 받아줍니다. 연락하세요. 미안해. 너랑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꼭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미안해. 이렇게. 꼭 사과하세요. 자. 김태현 아기입니다. 저는 침대 영업을 하는데요. 뺏는 마음을 조금씩 인정하니까 실적이 나오는데 혜라님 강의에서 빼앗기고 뺏는 마음도 본래 없다고 하셔서 어떻게 영재끼 기도할지 헷갈려합니다. 헷갈릴 거 없어요. 여러분 뺏는 마음을 인정하는 게 바로 없는 본래 뺏고 뺏기는 마음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뺏는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아기들을 위해서 제가 그 강의를 한 거지. 그러니까 뺏는 마음 인정하는 나는 뺏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체가 이미 이게 소멸되는 거죠. 뺏는 마음이 본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헷갈릴 거 없어요. 자. 생일인데 축하를 제대로 못 받아서 박은정하기. 빼앗긴 마음도 버림받은 마음도 열등이 마음도 다 올라오네요. 자, 우리 은정하기. 자, 생일 축하 노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정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영곰이. 영곰아, 일로 와. 자, 박수. 짜자자자자자. 은정아, 힘내. 됐죠? 자, 여러분, 저 안고 진행해도 됩니까? 나얘 너무 귀여워. 손소장 아기예요. 헤라 엄마 오를 계속 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아픕니다. 우리 아기 살기 나가네. 바보에 살기네, 너도. 무릎 아래쪽 냉기가 나갑니다. 대박. 우리 아기 대박이네. 무릎 아래쪽 냉기. 너는 관절염도 생겼었구나, 너. 아우, 정말 우리 아기. 온몸이 쑤시고 뼈나 조상의 아픈 살기. 그 열등이 바보의 아픔만 나가네. 자. 콩콩하기 저 같은 바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댓글 달아야 돼. 미투. 헤라 엄마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 이 세상에 나 같은 바보 천치 없었을 거야. 이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마음 공부하면서. 자, 임서영 아기입니다. 마지막 후기 저예요. 아로 아가야. 헤라님 감사합니다. 글 올리고도 지금까지 저를 수치 주는 마음이 너무 올라와서 지우고 싶고 괴로웠는데 부족한 저에게 금강저 선물로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 뽑아주신 마스터님들께도 감사합니다. 헤라님 사랑해요. 헤라님 잘못했어요. 그래, 아로 아가. 네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네 속에 그 바보가 그렇게 한 거지? 사과향기 아기예요. 헤라 엄마, 오늘 바보 영상 보면서 평소 눈치가 없어. 바보님, 내가 얘를 왜 때리지? 미움받고 산제 아픔이 올라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아픈 마음 호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헤라 엄마. 가슴에 손을 얹고 하자. 자,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바보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눈치 없는 제가 너무 아파요. 사랑 주고 싶은데 사랑 못 주고, 미움만 주는 제가 너무 아파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못 받고, 미움만 받는 제가 너무 아파요.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삭제됐습니다. 자, 헤라 엄마 저 연고 우리 아기 누구야 이거? 베리 아기가 이랬어요. 헤라 엄마 저 지금 연고미가 되고 싶어요. 그럼 너 연고미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가. 이렇게 해서 엉덩이 놓고 짱짱짱 이렇게 맞고 싶어 우리 아기? 아고, 아고, 아고. 자, 연고미 세상. 다들 연고미 부럽대. 일로 와, 아가들아. 엄마가 안아줄게. 아유, 이 연고미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연고미 질투나? 아이고, 이 아기들 진짜. 연고마 부럽다. 어, 헤라님, 아까 슈퍼챗으로 김나연 아기입니다. 친구 수술날에 호 부탁드렸어요. 설리라는 친구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대수술도 여러 번 했고요. 호 부탁드려요. 자, 호합니다.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이야기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헤라님 덕분에 사람 돼가고 있어, 유원아? 자, 사랑이 돼가고 있는 거야, 우리 애기. 자, 저도 맞고 싶어요. 애 다 와, 아가들아. 그럼 궁뎅이 팡팡. 자, 오늘 랜선 마음쇼 티켓 오픈 오전 11시인 줄 알고. 아이고, 티켓 오픈 안 했다고 지역 카톡방에 바보짓. 스마일 영화가가 바보짓 그렇게 돼. 괜찮아, 아가. 헤라 엄마 바보짓 알려주면 여러분 기절할걸? 알려줄까 말까? 오늘 바보짓 엄청 해서 지금 여기 지금 웃고 있는 거 봐. 우리 스타바가들. 마스터가들 지금 다 웃고 있어. 아니, 이런 거야. 아까 분명히 우리 연지아가가 나보고 헤라 엄마 이따 마음에게 촬영하고요. 헤라 TV예요. 그래서 응 이러고 들어와서 나는 온몸이 열등이 바보 아픔이 떠서 머리가 휑 해갖고 다 온몸을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화장 싹 지우고 잠옷을 입고 잠옷을 입고 영채 힐링방 가서 한번 양자열돔을 할까? 막 이렇게 크라이오를 할까? 아니면 그냥 몸치유를 할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기들이 와서 헤라님 내려오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잠옷 입고 내려갔지. 그랬더니 헐 왜 잠옷 입으셨어요? 그래서 나 몸치유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헤라TV. 그래서 이 아기들이 정말 바보의 아픔이 공명이 됐네. 헤라님 우리 거 받으셨네요 하면서 어찌랑 고소해야든지. 얘 연지아가가 오늘 티타임 때 그랬거든. 영 펭수가 올라와 있는 거야. 눈이 이렇게 맹 여자 펭수더라. 그래서 아가 너 여자 펭수다 이랬거든. 바보 올라왔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그 전염이 된 거야. 펭수가 된 거야. 그래갖고 또 다 부랴부랴 화장을 하고 막 아유 정말 다 그런 거예요 아가. 자, 나 너무 재밌어하네. 너무 좋아하네. 자, 죄송한데 슈퍼챗이 넘어간 것 같아요. 영채의 뜻으로 알고 아픈 마음 느낄게요. 우리 수수코딸이 아가 우리 여기 스텝 아기들을 이해해라. 이 아기들도 영 바보가 떴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친 거야 우리 애기. 펭수 아가들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헤라 엄마 손녀가 많이 아파요. 우리 손소정 아기. 손녀 배를 만져보니 돌덩어리가 만져져요. 엄마 손녀에게 호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자, 배를 딱 잡고 자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자, 손소정 아기, 손녀가 똥을 잘 눕니까? 걔 똥 참는 버릇 있지 않아요 혹시? 응? 배변을 한번 시키세요. 계속 배가 아프다 그러면 관장하는 거로 배변을 한번 시키고요. 거기 긴장불안과 수치파동이 정말 배를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래도 배가 계속 아프면 지금 영채 집어넣었으니까 배 아프다고 하면서 화장실 가면 괜찮을 거예요. 안 되면 관장 한번 해주시면 괜찮아요. 소정하기. 그리고 아기가 열나고 배 아플 때 여러분 무조건 관장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열이 쑥 내려가고 편안해져요. 자, 은수학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저희 작은 아버지가 신장투석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생 아픈 마음으로 살아오신 작은 아버지께 호 부탁드릴게요. 자, 신장이니까. 신장. 이 아기들 먹고. 자, 작은 아버지. 얘네가 웃어서 이래
웃지마. 자, 영채여, 작은 아버지를 치유하소서. 너무 두려워서 아픈 마음입니다. 두려워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신장을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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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 작은 아버지는요, 신장 투석까지 안 갈 수 있어요. 다 망가지지 않고 살아있거든, 세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체 패치를 붙여드릴 수 있으면 붙여드리고, 호를 많이 듣게 하세요. 신장에 좋은 호. 신장 투석하는 것보다 낫잖아.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미쪄야 본전이지. 그렇잖아요. 작은 아버지한테 이랬어요. 에이, 미쪄야 본전이죠? 이러면서 한번 듣게 하세요. 아셨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신장 위치를 모른다고? 아가, 너야말로 바보야. 아픈 마음 떴지? 그게 말이 되냐? 자. 웃겨요. 연곰이 뭐가 웃겨? 연곰이 신장 여기 있잖아. 아까 바보하기보다 낫지. 이렇게 이렇게 꼬리 양쪽으로 있는 거야. 오늘 TV에서 알츠하이머 강의가 나왔어요. 가장 큰 바보의 아픔이 아닌가 합니다. 곁의 가족도 기억을 잃어가는 환자 본인도 너무 아파요. 여러분,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그 치매죠. 치매 호 있죠. 그거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호를 듣는 게 처음에 거부감이 나면 소리를 약게 해서 들게 하세요. 그러다 점점 조금씩 키우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깨어나요. 뇌세포가 살아납니다. 새벽 공기하기. 잘 때 듣는 호 들으면 자꾸 깨는데 그래도 들어야 좋은가요? 네, 들어야 좋은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아기 같으면 뭐 계속 들으세요. 자꾸 깨도. 그렇지만 내일 일이 있어. 근데 자꾸 깨면 아직은 비몽사몽하죠? 약하게 들으시거나 아니면 웬만큼 듣다 끄고 주무셔서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들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들으면 수치가 너무 올라와서 피곤해요. 그럼 안 되지. 해피 라이프. 아픈 저의 마음과 조금 내려서 폐가 많이 안 좋은 저희 남편. 헤라님의 호로 치유되는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자, 폐죠? 자, 폐를 잡고 나는 버림받아서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서러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는 열등히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저와 남편을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호, 호. 자, 해피라이프님. 남편분 폐는요, 서러움으로 가득 막혀 있어요. 아우, 남편 너무 아프다. 불쌍하다, 우리 아기. 너무 서러웠어, 버림받아서. 그 아픔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누군가가 보지를 못해, 너무 아파서. 폐가 안 좋은 분이 듣는 호를 많이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영체 패치 좀 붙이고, 그리고 많이 울게 하셔야 되는데, 슬픈 영화라든가 슬픈 음악 듣고, 우는 거를 좀 많이 하셔야 돼, 이분. 여기가 완전히 그냥 먹먹하게 막혔네요. 자, 일단은 제가 뚫어드렸어요. 캐나다인 자기입니다. 헬엄마, 제 아들 지성이가 3년 전부터 계속 살이 급격하게 찌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호 좀 해주세요. 참고로 같이 요새 엄마 호를 듣고 있어요. 자, 지성이 3년 전부터 급격하게 살이 찌고 있습니다. 자, 살이, 자, 지성이가 됩니다. 애정결핍이구만, 아가. 어떤 애정결핍? 뺏고 싶은 마음을 엄청 참고 있네, 이야기. 그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계속 수치주고 있네. 자, 위장에 딱 대고. 자, 우리 아기도 대고. 지금 지성아기 듣고 있지, 아가? 혜라 엄마랑 따라한다. 나는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수치스러워서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며 두렵다고 버리는 열등히 아픈 마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뺏고 싶은 내 열등이 아픈 마음을 수치준 내 죄를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건강한 몸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우리 아기는 뇌에 좋은 호와 위장에 좋은 호와 신장에 좋은 호를 들이세요. 지성이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다이어트에 좋은 호를 또 한번 할 거예요. 그때는 다이어트에 좋은 호를 들이시면 살이 빠집니다. 연고음이 신장에 호화시, 연고음이도 살아있어. 자, 여러분. 제가 분명 얘기할게. 얘 홈쇼핑하고 나서 얘 분명히 영체 도는 거 보는 아기 나와요. 얘가 죽어있다고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 헤라 엄마한테는 다 살아있어요. 이제 봐요. 발바닥에서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고 여기 영체 막 돌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빛이 나오고 이거 볼 거야 여러분. 이제 가져가서 이제 봐봐. 아이고, 얘가 어디 죽어있어. 이렇게 살아있는데. 신장이 없다고 있어요. 있으면 내 마음이지? 있으면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내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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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엄마는 누구죠? 콩콩아기. 저희 엄마는 맨날 헤라님 미워해서 속상해요. 아가 질투하는 거야. 네가 자꾸 헤라 엄마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더라. 그 다음에 헤라 엄마는 두 번째로 좋아. 그래도 헤라 엄마 만나서 그래도 엄마 사랑하게 됐어. 헤라 엄마가 엄마 사랑하래. 이렇게 해야 헤라 엄마를 좋아. 엄마 헤라 엄마가 최고야. 헤라 엄마 너무 좋아. 이래 봐봐. 나 같아도 뺏기만 몰라서 밉지. 아가 지혜가 있어야지. 알았니? 엄마가 지금 마음이 되게 아파. 내 딸 뺏긴 것 같아서. 그치? 아가 그렇게 해라잉. 헤라 사랑 제비꽃 아기. 출산하고 살이 안 빠지는 것도 뺏고 싶은 열등이 마음 인정 안 해줘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있지만 출산하고 살이 안 빠지는 거는 애정결핍이에요. 내가 봤던 이 임신했을 때 내가 사랑 다 받잖아. 임신했다고 그 사랑을 그냥 아기가 다 뺏어갔어. 그래서 애정결핍 때문에 그래. 사랑받지 못한 아픈 마음, 사랑을 빼앗긴 아픈 마음. 그러니까 하긴 뺏긴 애고는 맞네요. 그거 인정해주면 됩니다. 자, 희망민들레 아기입니다. 엄마, V별 호를 한꺼번에 들어도 되나요? 유튜브 크롬으로 들으면 창을 여러 개 열 수 있는데 저는 위장, 신장, 뇌에 관한 호를 같이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요? 되도록이면 각자 듣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믹싱하지 말고 각자. 왜냐하면 서로 부딪히는 파동이 또 있고 서로 또 그 상쇄되거나 또는 더 증강되는 파동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따로따로 하나씩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호소리에 같이 들리는 고주파 소리 궁금해요. 고주파 소리 어떻게 들립니까? 고주파 소리도 영의 귀가 뜰 마음의 귀가 열린 아기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고주파 소리가 바로 제가 그 아픔을 인정해서 내는 치유의 소리예요. 약간 돌고래 소리 비슷한 소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못 잡아내는 아주 예민한 소리. 그러니까 실제 들으면 더 이렇게 훅 들어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랜선 마음쇼도 하지만 진짜 현장에서 만나는 마음쇼도 기획을 할 거거든요. 앞으로 코로나 괜찮아지면. 왜 그러냐면 실제 들을 때는 하나도 여과 없이 그냥 통과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 이런 거를 통과하면 조금 걸러지는 소리가 있지. 그래도 그 고주파 치유는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연고음이 득도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받아서. 홈쇼핑 기대돼요. 빨리 했으면. 빨리 할 거예요, 여러분. 경매 때 보니까 여러분이 그때 공부 엄청 되는 것 같아요. 뺏고 뺏기내고 올라와서. 그렇죠. 그걸 놀지는 못해. 재미. 그걸 잘 놀아요, 여러분. 이게 돈도 벌고, 돈도 현실에서 잘 벌 수 있고, 사랑도 잘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쓰니까, 뺏고 뺏기는 아픔을 수치 주면서. 여러분, 그거 쓸 때 얼마나. 남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고, 아니, 그거 하나를, 얼마야, 이거를 못 올려갖고, 어떤 애기 덜덜덜 떨면서. 그 마음을 얼마나 수치 줘요. 그 마음을 잘 인정해야, 뺏고 뺏긴 애고를 잘 써야 세상에서 사랑도 쟁취하고, 성공도 쟁취하고, 돈도 벗는데. 그렇죠. 그거를 연습하는 연습의 장이야, 경매가. 그리고 이렇게 영체 물품도 사서 신기한 일도 경험하고. 재밌어요. 자, 아픈 손녀에게 엄마 곁에 있는 영체곰돌이 선물로 주고 싶어요. 오야, 그러면 다음번 경매 라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2부에 홈쇼핑 합니다. 자,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예요. 헤라 엄마, 저의 김정환 선생님 어머니께서 폐암 말기이신데 편안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셨음 좋겠어요. 저희 김정환 선생님께서 어머니의 병원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엄마 호 좀 꼭 부탁. 김정환 선생님이 누군데요? 좀 알아듣게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김정환 선생님은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서. 아니 어쨌든 폐암 말기니까. 자, 폐 좋은
코를 들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자, 나는 폐암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내려보세요. 소리 들었다는 분 있네? 저는 우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접대 나는 소리 진동음이 들려요. 요새는 여자 음성 같은 높은 음성. 이거는 빙이 나가는 소리예요. 용접 같은 소리는 빙이. 여자 음성 같은 그 높은 음소리도 빙의 소리예요. 자, 호가 몸을 통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아, 홈쇼핑 어디서 하냐고요? 그 경매 라방 하기 전에 며칠 전에 공지합니다. 인터넷 유튜브에서 하죠? 헤라TV인가요? 채널이? 헤라TV 채널 유튜브에서 미리 공지할 거예요. 알람 여러분 설정해 주셨죠? 그럼 알람이 이렇게 뜰 거예요. 또 가기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 공지 보고 들어오시면 경매도 하고 그다음에 2부에서 홈쇼핑하고 그래요. 베리하기 가쁜 토크 볼때 헤라님 위주로 조금 내리세요. 동그랗게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게 오라인가요? 궁금해요. 네. 그리고 또 돌기도 해요. 그리고 주로 헤라 엄마 오라는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돌아요. 여러분 오라 제 사진 보셨죠? 인스타그램에. 거기 이렇게 도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특히 이제 이렇게 돌거나. 이선하기. 경매할 때 너무 재밌게 즐기면서 봤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갑자기 돈이 없고 가난한 마음이 올라서 엉엉 울었어요. 가난의 아픔. 이제 우리 아기들 그 아픈 마음 그 자리에서 해줄 거예요. 다 낙오된 아기를 위해서. 당선된 아기 위해서 승자의 호. 낙오된 진 아기를 위해서 호. 고주파. 헬라 엄마, 저희 엄마 영채피지는 엄청 열심히 붙이시는데 호소리는 절대 안 들으시겠대요. 미자야 본전이라고 했는데도 왜 그러실까요? 미움의 애고가 죽기 싫어서. 이상하잖아, 그치? 그걸 왜 절대 안 되겠다 거부하는 거는 두려움의 애고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애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약한 소리. 엄마가 못 들을 정도로 이렇게 켜놔. 그럼 괜찮아요. 귀로 안 들어도 마음은 다 들어요. 고주파 소리가 나요. 오라는 가쁜 토크만 보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가쁜 토크 때 제일 많이 돌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 혼자 있죠? 이렇게 여러 사람과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에너지를 제가 다 받잖아요. 그런데 가쁜 토크는 혼자예요. 그러니까 제 영체가 더 많이 돌고 강의할 때나 이렇게 같이 있을 때보다 더 도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현장에서 강의할 때도 보이는 분이 있을 거고 실제 보이는 분이 있잖아요. 헤라TV 할 때도 보이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일반인도 다 보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저도 가쁜 토크 때 헤라님 주위에 무지개빛이 오락해. 네, 가쁜 토크에서 제일 많이 보이죠. 혼자 있으니까. 혼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 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자, 오라가 토성 같다는 거는요. 우리 은재아기. 지금 우리 은재아기가 토성 같은 오라를 보는 건 뭐냐면 지금 탁기가 엄청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치청산이 되고 있을 때 토성 같은 오라를 봐요. 저는 헤라 엄마가 그냥 말할 때도 사랑이 느껴지면서 막 다른 소리도 들리던데 막 이응 하면서 막 이름 불러주고 그래요. 헤라 엄마 사랑은 영체죠. 영체가 알을 때 여기 다른 죽은 영가 애고나 빙의 애고도 같이 들리는 거야. 그거는 아픈 마음이에요. 조상의 아픈 마음 들리는 거예요. 빛나요 아기. 저도 가쁜 토크에서 오라가 오는 순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호 하셨어요. 저만 가쁜 토크에서만 보이는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가쁜 토크에서 보이지만 포스터에서도 보이고요. 또 이렇게 헤라TV에서도 보는 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헤라님은 이 육체만 제가 아니에요. 헤라 엄마의 그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마크가 딱 들어가 있는 헤라 엄마의 존재의 모습과 이렇게 마크가 들어있는 요 장미 요거 있죠. 여기 들어가 있는 곳은 다 헤라 엄마가 있어요. 헤란만은 의식이에요. 그게 영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빛이 나요. 소리도 웅웅 날 거야. 여러분 가서 아까 어떤 분 사연 읽어드렸잖아요. 영체 체험단. 포스터에서 빛나고 하는 거. 마음으로 보이면 보이죠. 헤란만은 시공이 없이 존재하니까요. 육체인 요거는 할수 없이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를 이렇게 노는 거지. 사실 여기 이것도 나고 연고미도 제가 이미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 나예요.
오라보고 꿈에 소가 나왔어요. 색깔 없이 주위에 울렁울렁 거리는 것도 오라인가요? 네. 그거는 치유 에너지가 나가면서, 울렁울렁 치유하는 에너지 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저는 헤라티비에서 영체가 제일 잘 느껴져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는 헤라님이 호호 계속 듣다 보면 짱구 소리처럼 돼. 짱구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좀 누가 설명 좀 해줄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 짱구 소리는 뭐예요? 이거 보는데 하품이 많이 나요. 수치 나가는 거예요. 하품을 이렇게 하면서 수치. 헤라 엄마, 난 엄마만 보면 왜 이렇게 눈물만 계속 나는 걸까요? 손소정 아기, 엄마를 찾아서. 우리 아기 버림받은 아픈 아기가 엄마를 보니까 계속 그 아픈 마음이 너무 사랑받는 느낌과 이제 엄마 찾았구나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아기 공부되고 있는 조상의 업장이 이렇게 녹는 거예요. 절로절로 깨닫게 되면 좋겠어요. 율교아기. 네,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영체의 시대죠. 영체를 인정만 하면 영체의 힘으로 다 닦아주고 깨닫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라방할 때 영체가 더, 그렇죠. 라방할 때 재밌을 때, 경매할 때도 엄청 많이 돌아요. 근데 그 뺏고 빼앗기는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느껴서 경매할 때막 미친 듯이 도는데. 헤라 집착나마귀. 포스터의 빨간 연한빛은 뭐예요? 우리 아기는 그렇게 보이는 빨간 연한빛이라. 빨간 연한빛? 우리 아기의 살기, 애고가 죽는구나, 지금. 아들 영연이는 오늘 연두빛 보았다는데, 연두빛은 뭔가요? 수치 아기, 수치 애고가 죽는 거예요, 연두빛은. 지금도 웅웅 크게 들린다고. 웅웅 들린다고. 나는 왜안 보일까요? 속상해. 묘묘하게. 아가 아픈 마음 조금 더 인정하고, 그러면 굳이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너무 집착하면 안 돼. 내려, 내려. 안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존재가 바뀌면 돼요. 미움이 사랑으로, 그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그쵸? 그리고 애기처럼. 행복하게. 그냥 바뀌면 그게 최고의 신묘한 신통력이에요, 영체. 뭐 소리가 들리고, 이거는 재미있으라고. 여러분한테 자기 존재를 보여주는 거지.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다 돌고 있고. 때가 되면 여러분 알수 있어.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요즘 헛소리 거실에 계속 틀어놔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기. 그런데 저희 강아지 푸들이 눈물 흘려요. 그 동물들은 느끼거든요, 그 사랑을.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지부에 강아지를 하나 이렇게 집에 있는 애완견을 가져온 우리 아기가 있어, 수행자 아기가. 근데 그 강아지가 막 왜왜왜 막 짖었어요. 막그 우리 제자들 보면서. 근데 제가 호 이렇게 하니까 이 강아지가 코를 점점 갖다 대면서 이렇게 따라오더라고, 눈을 보고. 알지요, 사랑하는 거 우리 아기가. 자, 여러분 시간이 거의 2분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 뭐 축하할 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보답 나기. 전 헤라님 주위가 아지랑이 피어나듯 일렁이는 공기 흐름 같이 보여. 예, 그게 영체예요. 이렇게 불타오르듯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그렇죠. 존재가 바뀌는 게 가장 큰 공부예요. 가지 마요? 가야지. 김나연 아기, 와이라니 지금 장 보러 마트에 와서 이거 어떻게 봐, 우리 아기. 응? 바보의 아픔이 떴구나, 우리 아기, 정말. 강연 아기입니다. 신랑은 마음 공부를 전혀 안 하는데, 호를 계속 들려주니, 계속 올라가네? 읽지는 못했어. 감정 기복이 심해졌어요. 그래도 계속 듣게 하면 될까? 네.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 이미 무의식이 출렁거리면서 깨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호를 듣는다고 갑자기, 아이고, 편해지면 이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막 괴롭고 힘들고 감정이 막 출렁출렁했다가 막 이렇게 몸이 아프다가 막 이래. 이러면서 이게 명연발언이에요. 이러면서 깨지면서 나가고 편해지고 또막 힘들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디 봅시다. 심보리 아기, 저 엄마 덕후하려고 아가가 입했어요. 너무 기대해요. 여러분, 저기 영채 팬클럽, 이에라의 팬클럽,
영체 체험단, 아가 빨리 가입하세요, 여러분. 덕질을 해야 도인이 돼요. 누군가를 많이 사랑해야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영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영체 체험단 가입하시면 영체가 훨씬 돌게 돼요. 왜 헤라 엄마랑 뭐 팬미팅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도인 덕질이 최고라고 했죠, 제가. 연예인 덕질도 안 하는 분보다는 훨씬 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완견이라도 키워서 그 애완견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의 그 메마른 가슴에 사랑을 꽃피게 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좋은데 도인을 사랑하면 더 좋죠? 영체가 도니까요. 헬 엄마 사랑하면 그리고 영체를 사모하면 영체가 도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물러가야 되겠네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께 경매 라방으로 찾아갈 거니까 기대하십시오. 영채여, 이야기들 위로하소서. 너무 아픕니다. 열등이의 바보의 아픈 마음으로 너무 아픕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아프게 살았습니다. 영채여, 아픈 아기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소서. 오늘 밤도 당신이 지켜주시고 당신의 심묘한 작용으로 우리 아기들에게 선물을 주소서. 영채여 축복하소서. 당신의 아기들을, 예쁜 아기들을 축복하소서. 여러분, 자, 다음 주에 뵈고요. 그 전에 라방을 할지 아니면 그 11월 며칠이죠? 제가 휴가 가는데 거기서 휴가 끝나고 경매 라방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알림 갑니다. 잘 알림 보고 알아서 찾아 들어오세요. 여러분, 굿나잇!